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하부루타 릴리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영어 하부루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1강부터 꾸준히 하고 싶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오늘 아이에게 말해줄 표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영어 하부루타는요, 당연한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게 바라보면서 생각을 키워가는 건데요. 자, 우리 오늘 표현 보실게요. 자, 책 읽는 것이 왜 좋을까? 우리는 책을 읽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책 읽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Why is reading a book good? Why? 왜? Reading a book 하면요, 책을 읽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Good. 좋은이라는 뜻으로 같이 합쳐서 이야기를 하면 따라해 보실게요. Why is reading a book good? Why is reading a book good? 이렇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러한 표현이 들어간 대화문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실게요. Why is reading a book good? Mom, let's go to the library. Why is reading a book good? It's fun. What is fun in reading? Stories are interesting. Right. You can imagine stories. 자, 대화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먼저 대화를 시작합니다. Mom, let's go to the library. 라고 합니다. Let's go. Let's. 뭐뭐 하자. 라고 권유를 하는 거죠. 자, go to the library. 자, library 어디예요? 도서관이죠. 같이 도서관에 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해줬으면 참 좋겠죠. 자, 우리 도서관에 가요 라고 하니까 엄마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Why is reading a book good? 우리 방금 배웠던 표현입니다. Why? 왜? 이유가 뭐야? Reading a book. 책 읽는 것이 good. 좋은. 왜 책을 읽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책 읽는 것이 좋은 점에 대해서 아이에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it is fun이라고 하죠. It 그것은 바로 책을 읽는 것을 의미하겠죠. 책 읽는 것은 fun 재밌어요. 재미있는 흥미로운 재미있는 자, 재미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대답이었으면 참 좋겠네요. 자, 책 읽는 거 재밌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엄마가 좋아 좋아 이렇게 끝내는 게 보다는 여기서 우리 아이가 책 읽는 것에 어떤 걸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이렇게 조금 더 아이의 생각을 끌어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What is fun in reading? What is fun in reading? 자, 무엇이 재밌는 거야? 어디에서? 리딩에 있어서 무엇이 즐거운 거야? 무엇이 재밌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stories are interesting라고 합니다. stories 그 이야기. 물론 리딩에는요, 꼭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정보성 그런 글도 있고 다양한 그런 독서가 있지만 우리 아이는 이야기가 재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interesting 하면 흥미로운. 자, 그랬더니, right. 엄마가 공감을 해주시죠. 맞아. You can imagine stories 라고 해서, imagine. 상상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지. 맞아, 맞아. 그 이야기들을 상상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우리 책에 대한 대화를 아주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영어 대화문, 제가 음원 영상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영어 대화문 공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기 강의 영상에서는 다음 하부루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하부루타입니다. 우리 대화문의 내용이나 상황, 우리 여기 대화문, 방금 했던 거 여기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 개를 이렇게 질문을 같이 우리 아이와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꼭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말로 다양한 질문들을,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하나만 일단 샘플로 갖고 왔어요. 자, 여기에서 stories are interesting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흥미로워요라고 하니까 이런 게 궁금했어요.
이야기라고 다 재밌는 게 아닌데, What kind of stories? 어떠한 kind라는 건 여기서 종류죠. 어떤 종류의 이야기들이 are interesting, 흥미로울까?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이야기들이 흥미로울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런 질문,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Why is reading a book good? 이라고 물어보네요. Why is reading a book bad? 라고 물어봐 달래요. 책을 읽는 것은 왜안 좋을까? 라고 물어봐 달래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는 눈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책에 빠지면 잠을 또안 잔대요. 그래서 뭐 나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게 good이라고 물어보지 말고 bad라고 물어봐 주라 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물론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아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줬어요. 우리가 good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bad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그거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질문을 떠올려 보는 거 질문 하부르타 소개 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른 하부르타 한번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생각 하부르타입니다. 정해진 답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묻는 말에 서로 질문하고 대답해 봅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자, 우리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편안하게 하나를 선택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아이들이 많이 받는 질문이자 편안하게 생각하는 질문인데요. What is your favorite book? 내가 favorite 하면요. 가장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최애죠. 자,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야? Why? 이유는? 왜 재밌게 읽었니? 왜 좋아? 특별한 이유가 있어? 라고 해서 이유를 꼭 물어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겁니다. Why is reading a book good? 책 읽는 것이 왜 좋을까? 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나온 표현이자 오늘의 표현 똑같이 제가 갖고 왔는데요. 아이와 함께 책 읽는 것에 대한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방금 앞전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굿이 아니라 bad, 책 읽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안 좋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싫대요. 그래서 제가 살짝 바꾼 질문은요, 바로 이거였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Leaders. 우리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죠. 이러한 지도자들은 많은 경우에 readers, 책을 읽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 이거 선생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정말 있는 말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도대체 우리 사회에 이 세상에 많은 리더들이 책 읽는 것에 대해서 정말 빠짐없이 강조를 했어.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그렇죠? 책벌레야. 아주 책에 대해 극찬을 했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위인들이 우리나라 그런 역사적인 위인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 그렇지? 이렇게 정말 위대하신 분들은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야. 왜 그럴까? 이분들은 왜 이렇게 책 읽기를 강조했을까? 왜 이분들이 되기까지 책 읽는 것은 어떠한 그러한 빛을 발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서 혹시나 아이가 good이 아니라 bad라고 하면 이렇게 사회적인 리더들이 왜 리더일까?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왜 리더가 리더일까?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질문 또 볼게요. If you could be a writer, 만약에 내가 작가라면 우리 관점을 전환해 줍니다. 물론 reader 훌륭합니다. 책을 읽는 사람 훌륭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을 넘어서 내가 책을 만들어내는 우리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요즘에 뭔가 만들어내는 창작자. 창작자가 될수 있다면 What kind of story? 어떠한 종류의 이야기를 would you write? 써볼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책들 읽고 좋은 것들을 감상하는 소비자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관점에서 무언가를 아이에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때 실제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짧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야기를 아이들이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자적인, 창작자적인 관점의 그런 질문들도 같이 던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오늘 아이에게 말해줄 표현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Why is reading a book good?
Why is reading a book good? 이라고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화문 듣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Why is reading a book good? Mom, let's go to the library. Why is reading a book good? It's fun. What is fun in reading? Stories are interesting. Right. You can imagine stories.